부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 승단이라고 하면은, 부디스 상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가 2부 중인 비구니. 이제 그 산스크리트는 빅수니. 남방에서는 비구니. 중심이 되고, 또 이제 불교 교단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신자로서 남자 신자인 우바세, 우파사카라고 그러죠. 또 여자 신자인 우바이, 우파시카, 선남자, 선녀인을 포함해서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또 전체 따지면 이제 7부 대중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그 다음에 비구니와 삼인이 그 사이에 식차마나라고, 식차마나. 이것을 학법녀라고 해요, 학법녀. 예. 법을 배우는 여자다. 를 포함해서 이제 칠부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은 누구인가? 인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최초의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이면서 양모인 마하빠자바티 고타미. 입니다. 이제 양모입니다. 양모. 아, 한역권에서는 이분을 갖다 대애도라고 그래. 대애도. 큰 대자 사랑의 자 길도자. 불교 도를 아주 크게 사랑하신 분이다. 이제 그래서 대애도. 대애도라고 그러거든요. 대애도. 대애도 비구니.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이제 친어머니인 마야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시다르타 고타마를 이제 출산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자매였던 마하빠자바티 고타미가 이제 양모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마하빠자바티 고타미는 이제 그 슈토다나 왕의 또 이제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 난다와 또 딸 이름도 난다예요. 난다. 아들 난다와 이제 딸 난다를 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나라에 있던 카필라 왕국이 이제 그 강대국인 코살라국에 병합이 돼버리고 아버지 이제 숫도다나 왕이 정반왕이 정반왕 돌아가시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자 이제 양모인 마빠자바티 고타미 왕비는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또 그 왕신의 많은 남자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여인들은 뭐 진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하빠자바티 그 대외도는 이제 출가하기로 결심을 하고 세 번이나 이제 그 부처님께 청했어요. 비구니가 되겠다고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양모인 그 어머님의 출가를 왜 만류했는가 하면은 출가하여 그 여인들이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그 어려운데 출가가 뭐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행이거든 고행. 뭔가 그 어떤 진리를 갖다가 추구해서 참 뭔가를 그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말하자면 출가 고행의 길인데 이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출가를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바자마티 고타미는 출가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그것도 그 많은 여인들이 말이야. 물론 이제 결혼 안 한 분들도 미혼도 있었겠지만 또 왕실의 그 남편들이 다 뭐 출가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막 머리를 깎아서 깎고 이제 가사를 입고 부처님의 그 이제 그 일행들을 이제 왜냐하면 그때 어디 한 군데 정착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거든.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그 부처님이 이제 바이살리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 이제 하도 그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 사서실장이 말하자면 안한존자가 사서실장이거든. 사촌 동생이라 사실 알고 보면 안한존자도.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안타까워서 부처님께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했어. 부처님도 참 인간적인 면이 있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거기서 아 그러면 좋다. 여인들에게도 이제 구족계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빠 삼파당 구족계 제도가 이제 생겨났고 부처님의 또 그 허락을 했는데 부처님은 여인들의 그 출가를 무조건 이제 허락하지는 않고 팔경법이라고 하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그 조건부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이 팔경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아따 가루도 안 말하고 아따 가루도 안 말. 아따라는 게 팔이란 뜻이고 가루도 안 말은 이제 존경하는 법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이제 보면은 팔중법, 팔존법, 팔존중법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가지 이제 존경하는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할 여덟 가지 이제 규범으로서 이제 팔경법인데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름마다 비구 스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 비구 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안거를 해야 된다. 맥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면 안 된단 말이야. 우기철에는 열심히 거기 참선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거 마지막 날에는 비구 스님을 이제 그 저 여스님들이 사는 곳은 다르거든. 그 옆에 이제 그 남자 스님들이 있는 옆에 이제 말하자면 암자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거 마지막 날에는 비구 스님을 초청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자신의 허물을 말하고 훈계를 받아야 한다. 또 식차 만화는 아까 얘기했죠. 비구니하고 3인이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저 여인들은 비구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이제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또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 또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비구에게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수계한 지 100년이 지난 비구니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공손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엄청 그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은 당시 인도 사회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철저하게 비구 스님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규칙을 지키면서 수행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이제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조목인 수계한 지 100년이 지난 비구니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이제 대목에서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중국, 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존여비 관습에 따라서 비구니 스님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면은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막 그런 게 있었거든. 비구니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들에게 젊은 말에 새파란 스님 가서 절안한다고 막 호통을 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걸 이 저 8조 8 마지막 그 여덟 번째 이거는 당시 인도에서 그런 그 상황이 그 비구 스님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여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이지 무조건 뭐 나이 많은 비구니가 젊은 스님에게 무조건 절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우리 그 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런 말을 못했어, 사실은. 근데 현대 와서 서양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좀 다르잖아요. 우먼파워가 있잖아, 우먼파워에. 소위 말해서 여성상시대랄까? 또 젠더라고 그래서 성차별, 이런 것을 아주 그분들은 그 평등을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서양 그 출신 비구니들이 이것은 인권 침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논란을 펴면서 이제 평등하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동등한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 파자마티 고타미가 출가할 때의 나이가 이제 80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예, 나 바자바티 고타미 이제 대도지 대도 비구니 스님이 40년간을 이제 비구니로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하다가 120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7세에 이제 그 사미가 됐거든. 그러니까 7세 이상이면은 이제 사미가 될 수가 있고 또 80세까지는 이제 여자분들은 80세까지는 비구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전통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이성에 가면은 시라바스테에 가면은 그 마빠자마티 고타미 대도 비구니가 그 살았던 암자가 있어요. 지금도 예, 가보면은 있습니다. 그 조금 그 사이성 말하자면 그 제따와나 기원정사에서 조금 옆으로 이제 가면은 그 있어요. 지금 요즘 굉장히 거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 승단이 이제 형성되게 되었고 남방에서는 이제 중세 시대에 한 천년 전에 이제 비구니 계맥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 비구니 그거 없어졌어. 그래서 비구니 계단이 없었다가 아, 한 천년 후에 1996년 12월 인도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이제 북방 불교 그 대만이랄지 한국은 비구니 계맥이 단절되지 않고 쭉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아주 그 중간에 단절 없이. 그래서 한국 대만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초청해서 비구니 계맥을 이어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그러니까 11명에게 이제 그 비구니 계맥을 비구니 계를 줬는데 그것은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후 이제 아소카 대왕이 전도단을 스리랑카에 보낼 때 아들 마인다가 이제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딸 상가미트라고 상가미트라 상가미트라라고 그러지 상가미트라가 이제 여승이 돼가지고 보리수 가지를 가지고 아, 스리랑카에 이제 갔거든요. 그때 11명이 갔어. 그래서 1996년에도 스리랑카의 그 3인이 11명에게 비구니 계를 이제 그때 준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뭐 누구라고 일일이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시고 또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분 스님들이 이제 주선을 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뭐 한 몇백 명이 가서 신도분들하고 그래서 이 비구니 계맥을 이제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에 약 5천 명의 비구니가 있습니다. 지금 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도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준 비구니 말고 1996년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정식으로 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서양에도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저 사천성이라고 깐지란 데 가면은 그 야칭스란 데가 있어요. 야칭스. 거기에 가면은 해발 한 4,000m 그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면은 그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에 한 3만 명이 있더라고. 내가 직접 가봤어요. 엄청난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참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한 3만 명이 거기서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계셔. 또 중국 오대산에 가면은 이제 문수산은 절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중국 비구니 스님 한 3천 명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마도 세계 불교계에서 한국 불교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높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아, 대만은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의 비율이 8대 2 정도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또 포교 전법도 더 뛰어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 같은 데 가보면. 또 서양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과 앞으로 역할에 이제 엄청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특히 스리랑카 비구니 승단이 형성되는 데는 한국 불교에서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